피해기 법칙에서는 한 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그 10배 이상의 니어미스나 불완전한 행동 등이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. SK인천석유화학은 중대사고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니어미스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현장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인체사고로 이어질 뻔한 니어미스와 불완전한 행동을 제보할 수 있는 안전 서바이벌과 당일 작업 후 퇴근하기 전 5분 동안 불완전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퇴근톡 사이다로 구성된 안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협력사 구성원분들께서 불완전한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실 텐데 이러한 경험을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 작년 9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 안전 서바이벌을 통해 총 179건의 니어미스와 불완전한 행동 사례들이 접수되었는데요.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한 니어미스는 SHE 관련 조직과 협의해 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피드백과 현장 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현장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안전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편 지난 24일에는 협력사 대상 니어미스 우수 사례 시상식이 열렸는데요. 2021년 4분기 퇴근톡 사이다에 접수된 총 863건의 사례 중 우수 사례 23건에 대해 포상을 하고 지속적인 니어미스 소통 활성화를 독려했습니다. SK인천석유화학은 안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만의 상호 보완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.